옮길 그 동영상 찍고 있어요. 한두 명만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네. 좋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초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음악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이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금씩 물러나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미녀 보컬도 있고, 이제 이 동생들 이제 공연할 수 있게 저는 이제 기획자로 좀 이제 다음부터는 빠질 예정이에요. 딱 한 곡만 부를게요, 다음 공연 때. 새벽에 모였으니 분위기 좋네. 아니, 사실 랩 되게 듣고 싶었는데. 랩? 네. 아, 랩 안 한 지 3년 돼가지고. 원래 노래를 못해서 랩으로 옮겼는데, 랩도 잘 안 돼.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이제 저는 항상 딴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한 게, 무조건 1년에 두 번은 콘서트를 하자 해서, 두 달 전에 오떠리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예, 연말에 한 번은 꼭 하자. 나와의 약속이에요. 누구하고도 약속한 적 없고요. 예.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5만원씩 적금을 붓습니다. 예, 여기가 돼가지고 60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5만원씩. 되게 웃긴 건데. 일단 통역해주세요.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신민철군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좋고요. 사전 MC를 해주고 카메라를 찍어주신 우리 MC. 정말 최고다. 어디 계세요? MC봉? 자, 여기 앞에. MC봉. 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MC봉! MC봉! 박수! 자, 이번에 여자친구 없습니다. 예, 빨리 장가가야 돼요. 네, 없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신민철 씨 모든 정말 메이팅을 해주고, 이번 앨범에 그리고 이번 행사에 진짜 선물 많이 협찬을 받아주신 최재우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최 대표! 최 대표! 네. 법인카드 받았어? 왜냐면 이따가 회식 어떻게 저희 회식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법인카드밖에 안 받는데요. 와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주신 우리 그리고 음악하는 동생들이 여기 쫙 앉아 있는데요. 예, 스텝으로 또 와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음향을 담당해 주신 우리 킹오브블루스의 음악 담당 매니저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자예요, 여자 아닙니다. 네. 빵 안 터지는 거. 저는 안 하려고요. 원래 하려고 여자처럼 너무 이뻐가지고. 예, 했습니다. 자, 2013년에는 깨톡 콘서트로. 깨톡 진짜 한번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까에 또 이거 1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느낌이 포스토. 뭔가 두 번째 버전 2에서 깨톡. 그러니까요. 괜찮죠. 깨톡 2. 깨톡 2. 팀 아이티게. 예, 좋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니? 깨톡 2였네요. 예, 좋겠습니다. 나만 좋아해. 자, 마지막 곡으로 저지 브라더의 앨범 중에서 노란비라는 노래 있습니다. 노란비라는 노래 굉장히 좋은데,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앵콜곡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역시 마지막 곡이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스탠드 업 플리즈.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2012년 모든 스트레스 까버리고 2013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 노란비.
그리고 어디 그리 떠나네 우리는 멈춰버렸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쓰러져버린 너희가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지 않는 내 모습만 스쳐가리 감사합니다.